자, 반갑습니다. 건축기사 실기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설명드릴 서갑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강좌를 보고 계시다란 분은 그냥 이렇게 동영상 돌리다가 아직까지 필기도 합격 안 했는데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필기를 합격하시고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걸 보시는 수험생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축기사 실기라는 걸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실기의 합격 전략입니다. 첫 번째 실기 시험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00점 만점으로 갑니다. 그 똑같죠, 필기랑. 그래서 합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60점 이상의 합격이 똑같죠. 근데 시험 시간은 3시간으로 훨씬 더 깁니다. 시험 문제 수는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배점은 100점이 되겠죠. 그죠? 시험 방법은 주관식의 필답형입니다. 말이 좋아. 주관식인데 우리 수험자의 의견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냥 단답식이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겠죠. 그죠? 단답식의 필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 공정, 적산, 품질, 구조입니다. 이 건축기사에서 실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시공 파트예요. 시공이 가장 점수대가 높더라는 거예요. 전체 60% 이상을 보통 시공이 차지하게 됩니다. 공정, 적산, 품질은 다 합해봐야 전체에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아요. 역시 구조 같은 경우도. 구조도 일반적으로 계산하여라라는 문제는 나오는데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틀리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공에 대한 공부는 확실히 해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필기에서 보셨을 때 처음에 입문 강좌라든지 이론 같은 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암기가 돼야 되죠. 우리가 1차 실기 시험에서 할 때는 찍기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찍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앞대가리만 외워서 그냥 그 문제 앞대가리만 외워서 거기 없는 애들만 골라서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들도 다 적어줘야 되죠. 그러나 암기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1차 필기 때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 1차 필기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2차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공 자체가. 그죠? 그리고 공정이라는 거는 틀리면 안 돼요. 공정은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왜? 공정 문제는 한 개의 배점이 너무나 높아요. 10점이 넘더라는 거야. 작아도 8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8점 엄청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성을 하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문제 배점도 높기 때문에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적산 문제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의 적산 문제는 굳이 계산기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계산기 가지고 가셔도 돼요.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하더라. 좀 많이 하면 곱하기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이더라. 적산 문제도 기본적으로 실기 강좌에서 나오는 계산법만 알고 가면 돼요. 나오는 애들만 나오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할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 안 해주는 부분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험이 주력을 이룹니다. 재료와 시험에 주력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보통 순서 같은 거잘 묻고요. 거기에 대한 시험 값에 대한 도출 같은 거를 잘 묻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종류에 대해서도 묻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수업할 때 이미 암기법으로 어떻게 외워야지에 대한 것들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는 계산하시오의 문제예요. 계산하시오. 무언가를 계산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어렵게 내면 절대로 못 푸는 게 바로 이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풀때 구조를 맨 마지막에 풀어요. 항상 맨 마지막에 풀더라. 시공을 제일 먼저 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 적산이나 공정은 그려야 하는 문제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이 생각을 조금, 계산이라기보다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그러나 시공 위주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시험 과목 보시면 시험 과목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공, 공정, 적산, 품질,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것도 1차 필기와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먼저 기본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답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지금은 좀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썼던 공법이 지금이 잘 안 쓰면 이게 답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를 냈을 때는 최근 공법 위주로 적어주면 좋겠죠. 물론 그 공법을 적는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의 법령과 달라져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시방서하고 달려져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노트는 필수더라. 풀이를 제일 먼저 기출문제를 풀고요. 이 풀이를 반복해서 풀어서 내가 완전히 숙지를 시켜야 돼요. 머릿속에 숙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수업에서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핵심 키포인트라는 것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잡아가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라는 거는 이 노트는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성격상 작성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꼼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 노트 보통 많이 빌려서 보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교재에다가라도 이 필요한 내용들은 체크를 하시고 볼 내용들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노트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반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서 반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습이라는 개념보다 복습의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아는 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거를 아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 문제에서도 전체 실기 문제에서도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물론 새로운 문제들이 매회 나옵니다. 나와요. 이때까지 안 나왔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기껏해야 한두 문제예요. 그 문제 더 맞춘다 해서 가산점이 붙고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가 60% 이상이라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바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필기에서 봤던 암기 내용이라는 거를 병행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필기에서의 이론이라는 거를 병행해서 나가시는 게 더 좋더라. 물론 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기도 앞쪽에 이론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수강 시간 외에 평상시의 문제와 연관된 단어를 생각해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수업에 나오는 단어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현장에 이제 실무에서 뛰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뛰고 있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써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개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공법을 쓰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공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책에 답을 보니까 그런 공법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쓰면 틀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공법을 써도 돼요.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관 주자라는 게 내 주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 주관을 단답의 형태로 적어 나가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복습은 읽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다. 이거는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 잘 외워지려고 하면 많이 써보셔야 돼요. 이거 자체를 이렇게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써보는 연습이라는 걸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쓰는 것 자체를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계속 그려보는 습관을 들여셔야 되고 구조라든지 적상같이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 중간 과정 자체를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는 연습을 세로로 적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로로 적는 것보다 세로로 적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업 시간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추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의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는 그죠? 이 시험이 고시가 아니죠.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게 이게 고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기사를 딴다고 해서 선생님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갑자기 연봉이 4천만 원, 5천만 원 오르지도 않고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필수가 되는 시험인 거죠.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처럼 건축기사라는 거는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이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야 되는데 이 시험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이라는 걸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단기 합격을 위한 체계적 공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단기 합격이에요. 어떻게 해야지만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필답형의 이론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실기 문제에 최적화된 단답형의 맞춤학습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에서 이미 나와서 물어줬던 것들 위주로요. 어떻게 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답을 적기 위한 어떤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종류를 한 3, 4개 적어야 될 것이고 그럼 나는 그 종류에 대해서 외워야 합니다. 그죠? 이걸 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외워줄 것인가가 바로 핵심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외울 때는 막무가내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막무가내로 외워야 되죠. 체계라는 거는 바로 학원의 강의가 그죠? 이 수업의 동영상의 강의가 결정시켜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왜 수업을, 학원 수업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요. 내가 10년을 바라보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학원 안 다니셔도 되고 이 동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그죠? 그냥 책 사서, 이론서 봐서, 집에서, 도서관에서 파세요.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뭡니까? 빨리 합격이에요. 빨리 합격.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한다. 그죠? 그러면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실기에 최적화된 단답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필답형의 기출문제다. 이론이 어느 정도, 자, 강사님들께서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까지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기출문제와 이론을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실전 강강 완성과 시험 직전의 최종 점검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시험 직전이라기보다 시험의 전체적인 점검을 위해서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그때부터는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수업마다 교수님들께서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풀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왜? 이때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언저리 지식들을 채워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나는 순서대로 할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그죠? 100년 해보세요. 합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기사나 다른 기술사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실기 이론과 실전 완성을 병행해 나가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항상 반복하셔야 돼요. 항상 시험이 치는 그 당일에도 시험 치러 가는 그날 아침에도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정신이 필요해요. 그죠? 그 정신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은 찾아오세요. 그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실기 시험부의 과목별의 학습 방법을 보시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시공이라는 파트가 제일 크다 했죠. 그래서 60에서 65점의 배점을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할 때는 출제 유형별로 일단 잘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죠.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기출 문제를 요약한 거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암기 포인트를 정리해 줘야 돼요. 앞대가리만 따서 외운다든지 전체를 요약해서 외우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작성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적는 거기 때문에. 자, 시공은 계산 문제는 없죠. 주로 뭡니까? 전부 다 어떤 종류에 대한 나열, 순서에 대한 나열, 여기 있죠? 어떤 것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묻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답형에 대해서 두세 가지의 장단점, 특징, 종류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있고 선택에서는 적당한 그죠 종류를 골라라 고르는 거죠. 번호를 찍고 내용 번호를 쓰세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암기법대로 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앞다리를 많이 따서 외워죠. 아까 염탄알, 동원건, 진축마파처럼 그 우리가 콘크리트에 예를 들어서 종류라고 했어요. 하자의 종류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자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염해
그죠? 염탄알, 염의 탄산화, 알, 알칼리 골재 반응이겠죠. 알칼리 골재 반응, 그 다음에 동원건, 동해, 그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죠? 그 다음에 건조 수축, 진충 마파, 진동, 충격, 마모, 파손. 요 항목들을 그냥 앞대가리만 외워서 외우듯이 염탄알, 동원건, 진축, 마파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염탄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뒤에가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염탄알, 동원건, 진축, 마파 주르륵 적어놓고 거기 채워놓으면 여기에서 묻는 것보다 더 빨리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순서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내가 연상에서 암기할 수 있는 연상 암기법으로 나가셔야 되지 이걸 문자로 암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공정, 적산, 품질은 15에서 25점 정도의 배점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체계적인 이해, 최적의 유형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체계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적산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우셔야 되고 공정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공정이란 거는 공정의 개론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부 다 풀이죠.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 자체를 작성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표를 채우는 것들이 테이블 자체를 채우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채우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품질은 시험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건 개념도 자주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 도구 7개를 써라. 그럼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잘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죠. 히파 특채 각산층이죠. 그죠?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그 다음 체크시트, 그 다음에 각종 관리도, 그 다음에 산포도, 그 다음 층별, 그죠? 히파 특채 각산층이죠. 층별까지, 그죠? 7가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지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이나 종류나 시공은 전부 다 암기법 위주로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되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공식만 외워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하나 정도는 인간미가 넘치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작성이요. 공정표 작성하시오.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 다음에 계산하시오. 적산이겠죠. 서술형 설명하시오. 품질이나 품질이겠죠. 그냥 단답형은 두세 가지의 장점, 종류, 특징을 쓰시오. 품질이라든지 공정에서 주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죠? 요런 유형으로 나오더라.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형 자체는 이렇게 나오지만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암기하고 어떤 걸 풀어줘야 되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외워야 될 것만 외워서 나가셔야 돼요. 외워야 될 것만 외워서 나가시고 쓸데없는 거 외우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하나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풀이,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공식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외워야 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더라는 겁니다. 자, 합격을 위한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시공 우리가 한 68점 정도 맞으려고 한다면 시공은 40점, 공정은 10점, 적상은 5점, 품질은 5점, 그죠? 구조는 8점 하면 68점 되겠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만점 가까이 받으셔야 되고요. 시공은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공정은 틀리면 안 되고요. 틀리시면 안 돼요. 공정은. 그 다음에 적산은 계산 뭐 좀 틀릴 수 있겠죠. 부분 점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한두 개 정도 틀린다 치고 구조는 좀 힘들다 봅니다. 그죠?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미가 넘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품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항목은 많은데 시험 문제는 너무 적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60점 플러스 알파, 사실은 70점 이상 노리셔야 돼요. 70점 이상 노리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60점 노려가 54점 나오면 열받죠? 그죠? 70점 노려서 64점 나오면 땡큐죠? 그죠? 다르더라는 거예요. 70점을 목표로 하십시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전략적인 학습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를 보면 본인의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거. 근데 이 루틴이라는 거는 이 동영상을 공부하면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인 루틴이라는 거는 이론을 먼저 다 들으시고요.
이론을 한번 쫙 들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중요 기출 문제를 풀고 이론을 빠른 시간 내에 들으셔야 돼요. 빠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하는 것들 한번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시고 푸세요.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보시는지 한번 실제로 풀어보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고 손으로 적어보셔야 돼요. 그죠? 이건 단답이기 때문에 적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키워드를 요약해서 정리는 순서대로 하고 단위는 필수고 깨끗한 글자로 한다. 뭐 그거 깨끗한 글자는 본인만 알아보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키워드를 요약한다는 건 아까 그 말이죠. 즉 앞대갈만 따서 쭉 헤어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앞대갈을 따서 쭉 헤어나가시고 꼭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꼭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암기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점과 목표. 기출문제는 5개념 풀이 내에서 그죠? 5개념 풀이 내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5개념 내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반복. 우리는 복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할 때는 먼저 시험시 유의사항대가 있습니다. 뭐 답지를 작성하고 노트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필기 도구는 검정이나 파란색 볼펜을 쓸 수 있고요. 정정할 때는 두 줄 긋고 불필요한 부분은 금지되고 계산 문제에서는 계산 과정 답, 소수점 두째 자리 단위 이거는 이미 시험지 할 때 다 적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제 파생 가능하고 요광문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고 계산기를 쓰는데 우리는 별로 계산기를 쓸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기를 쓰게 되면 초기화를 나중에 시키게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합격 설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점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공부라는 걸 하게 되면 이걸 단기간으로 끝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단기간으로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론이라는 부분의 비중을 사실은 줄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그죠? 최대한 빨리 들으셔야 돼요. 한번 듣고 이해가 된다 싶으면 그걸로 듣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차에서 듣든 이어폰으로 듣든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시고 그걸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다라는 거예요. 합격 안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합격 안 되더라 라고 하면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시죠. 그럼 제가 꼭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업은 각각의 교수님들 만나시게 되고 꼭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